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학교 입학사정관 장한별입니다. 우리 서울시립대학교는 2016학년도 수시 모집을 통해서 747명의 학생들을 선발을 합니다. 그 중에서 논술 전형을 통해서 190명, 학생부 종합 전형을 통해서 403명, 그 외 고른교 입학 전형을 통해서 154명을 선발하는 입학 전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립대학교의 가장 큰 전형의 특징은 인성평가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2년 전부터 인성평가를 중요시하게 생각하여 교내 연구진과 함께 인성평가 문항을 개발하여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과 협동학습 능력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는 인성평가 공통문항이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니 그것을 확인하시면서 본인의 평가 능력, 인성평가와 관련되어 있는 준비를 철저히 하시는 것이 합격에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의 전형 중 가장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은 논술 전형입니다. 학교장 추천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전형으로서 3년 전부터 학교장 추천제를 도입하여 논술 성적이 우수하고 학업과 인성이 우수한 학생들 중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거쳐 논술에 응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학교 생활의 충실도와 학업과 잠재, 사회 역량 세 가지 역량에 대해서 균형 잡혀 있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는 도시과학 특성화대학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90년대부터 도시과학에 대해서 연구와 교육을 집중한 결과 전국 최고 수준의 도시과학을 연구하고 있는 대학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도시과학에 속해져 있는 건축학부라던가 도시공학과 교통공학과 같은 경우는 국내 최고의 도시와 관련되어 있는 연구 인력을 양성하는 학과 중에 하나입니다.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다른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통합교과 형태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수리 논술로만 이루어져 있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입학 홈페이지를 통해서 최근 5년 동안의 기출문제와 해설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풀어보신 다음에 출제 경향과 난이도를 파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전략일 것 같습니다.